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엄마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혼자 막 여기까지 오신 데가 뭐라고 해야 돼? 되게 빡빡했다. 엄청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가슴속을 느껴보잖아요? 누구 하나 나를 갖다가 받쳐주고 밀어주셨다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지금 있는 자리가 엄마가 되게 많이 떠보여. 그리고 엄마 마음도 편치를 못하신다라고 그러시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머리가 되게 명석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사람들을 보면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를 끌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계시대. 그걸 하지를 못하고 엄마가 그냥 단순 내가 뭔가 그러니까 남이 지시하는 일 있죠? 남이 지시하는 일을 하거나 뭔가 왔다 갔다 몸만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랑 짜증이 너무 많다라 그래.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솔직히 몸도 몸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내가 누군가가 좋은 인연법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힘들게 오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3, 4년 전부터 내가 꼬꾸라지는 형국이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49세에 내가 89살에 많은 힘듦을 겪으면서 문서가 있었어도 놔야 됐고 내가 손해를 실패수를 봤어도 실패수를 봤었어야 돼,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건데 나한테는 막 이런 말 있죠. 막나 인복이 없나? 인복이 없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그딱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내려놓지 않았을 텐데 되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고 그동 맞아요. 예 엄청 많이 아쉬웠대요. 왜 그걸 엄마가 지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나 봐. 뭔가를 운영을 하셨어요? 예, 뭐를 운영하셨어? 학원. 예. 그 엄마도 거기 원장 하시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지금 그러셨던 건가요? 그렇죠. 가르치는 입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장님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남들이 나한테 지시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엄마가 가슴이 천불이 나고 힘들지. 일단 엄마 그일 자체가 몸도 내가 그래도 몸도 몸으로 힘들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가 몸이 더 아픈 거야. 내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래에 있으면서 그 윗사람들을 받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마 몸더 많이 망치는 거 아시죠? 예, 그거였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되게 나 나름대로 내가 나이가 있으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해서 엄마가 뭔가 증도 따고 뭐도 하셨을 거야. 근데 막상 내 몸을 해보니까 내가 어울리지가 않아. 근데 엄마 재개할 생각은 없으세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옛날처럼 그 전처럼 크게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엄마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난 생각이 하거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차피 엄마도 별로 오래 있을 생각 없고요. 딴 거, 맞아요. 같은 업종에 가시더라도 엄마 그일 하기 싫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똑같이 하더라도 엄마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다고. 그렇죠. 그냥 어쩔 내가 수 왜 없이. 여기,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왜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라고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가슴이 답답해. 내 맞아요. 생각엔 엄마가 그래도 올 하반기 정도까지는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름 정도까지는. 예, 그 정도 돼야지만 엄마한테 이득이 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9월, 음력으로 9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겨울이거든요? 겨울쯤 다시 엄마가 되게 소소하게, 작게나마 시작을 다시 하시면, 내년 수전에는 새 학생들 있죠? 그걸로 해서 다시 꾸려갈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처음에 학원처럼은 아니고 나는 공부방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하실 생각 없으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돈이 없어서?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아예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엄마가 발로 뛰면 나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꼭 이렇게 뭔가 갖춰놓고 차려놓고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하셔야지만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난 보여져. 그건 아닌데. 어,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중간 입장하는 분 있죠. 중간 역할. 네. 엄마가 차리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차리는데 내가 다 같이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연결될 일이 난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긴 그쵸? 한데. 어, 근데 엄마 자존심 세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엄마 진짜 자존심 세다. 내가 그래도 놀았던 물이 있는데 그렇게는 또 싫어요라는 소리가 갑자기 감 속에서 막 일어나네. 어? 그건 아닌데. 어.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월급처럼 고정적인 네. 수입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 네. 그런데 그거는 고정된 수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급방처럼 차리면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데 있어서 이게 일정한 수입이 안 돼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다. 근데 내가 두 번째 제안을 또 했잖아요. 누군가가 바지 사장처럼 내가 차리는 게 아니라 타인이 차리는데 타인이 혹은 뭔가를 늘리는데 내가 거기 가서 원장 역할 식으로 도와주면서 같이 끌어줄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시기가 늦어. 내년 3, 4월이야. 선생님, 그럼 커피숍 같은 거는 저랑 맞을까요? 커피숍 네. 차리시게? 아니요. 그러면? 그 제안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누군가, 현재 아, 꼭 학원이 있는데, 아니라? 예. 네. 어.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해볼 생각 없냐. 그런. 운영을? 네네. 그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쪽은 일을 안 해봤으니까. 맞아. 근데 엄마 그것 또한 맞아요. 엄마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것도 오래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엄마가 몸으로 힘들고 머리 안 쓰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아는 거를 뽐내고 내가 아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야 엄마가 가슴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데 그냥 단순 노동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되게 금방 실증내고 회의감을 빨리 느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런 기운이 되게 많이 돌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하시지 말라 소리는 안 나오는데 하시더라도 엄마가 오래 못할 거야. 그래서 아 뭐를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엄마가 어쨌든 지금 점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점을 봤을 때 내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제가 사람으로 엄마 그럴 수 있어 기다려보세요 그거 뭐 차려보세요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말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지 보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엄마가 지금은 가능성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기회가 있으면 나는 엄마가 자존심 버리고 좀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 그럴까요? 네. 선생님 공부방이 아니고 그냥 문화센터. 그러니까 어른들 뭐 수공예 하는 거 가르쳤었거든요. 아. 손으로 뭐 만드는 거. 그것도? 그거를 했었어요. 아, 그거를 하셨어? 그거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다가. 어쨌든 그렇죠. 누구 가르치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가르치는 일만 했었죠. 그니까. 어쨌든. 가르치는 일이 저한테 맞아요. 어, 나는 학생들이 막 보이고 하니까 어쨌든 학생들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니까. 아, 그럼 그걸 가르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일만 오래 했거든요. 근데 나는 가능성 없다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거든, 엄마. 근데 엄마가 겁먹었어. 근데 이제 사람이 없고 월세는 나가고 그쵸. 그러니까 또 그 월세를 내기에는 제가 또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는 그런 그쵸, 상황이 그쵸. 오고 하니까 또 손 내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겁먹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엄마가 아까 가진 게 없다고 하셨잖아. 다 까먹었고 네. 다시 차릴 수 있는 그 환경적인 능력은 전혀 나한테는 없다라고 네. 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누군가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나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와서 엄마를 갖다가 바지 사장처럼 앉혀놓고 나를 엄마가 쓸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쓸 일이 있다고 그렇게 근데 그거는 엄마 지인을 통해서 연결이 될 거예요. 엄마가 굳이 내가 나서서
나 이거 할 건데 좀 일자리 없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도 분명히 연락이 한두 번 정도 오면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닿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난 내년 3, 4월 달로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염두해 두시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난 그걸 잡았으면 좋겠어. 그걸 잡아서 엄마가 다시 그쪽으로 일을 내 능력을 좀 펼쳤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자리에서는 네. 어쨌든 간에 엄마가 지금은 당장이라도 솔직히 돈만 있으면 나오고 싶어. 어? 누가 나 먹여 살릴 수만 있으면 나 당장이라도 그 일 안 하고 싶어. 엄마가 울컥울컥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일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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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속에 내가 아까 왜 맞아요. 엄마 오자마자 왜 우울해 이랬잖아요. 그 말이 그냥 짜증나. 짜증보다는 이제 몸이 못 버티겠어. 여기저기 막 너무 아파서. 몸 아프면 화 안 나요? 짜증 안 나요? 그게 그거지. 그리고 그러네요. 몸이 힘들더라도 내가 즐겁고 내가 맞아요. 하는 일이 재밌으면 그래도 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엄마가 애초부터 맞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애기들은 어쨌든 잘 키워놓으셨다고 하네요. 어? 왜? 애들이 독립성이 너무 강해. 네.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리고 엄마도 또 그렇게 키웠어, 애들을. 그래서 자손분들을 지금 넣어주셨는데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단지 큰 아이 결혼을 좀 빨리 얘기가 나올 일이 있는데 결혼을 나는 2년 후에, 2, 3년 후에 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야 얘네 둘이 탈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이들 가지고 크게 얘기할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엄마 네, 하는 일만 지금 네.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 이제는 엄마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끝났어. 그냥 애들 다 키워놨겠다. 네, 어? 네, 네. 엄마가 지금 가진 거 크게 없고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거 놀아도 될 만큼 모아놓은 게 없다 하더라도 네,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가요? 하지만 모아둘 수 있는 금전이 남아돌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그거를 진작에 놨을 때 잠깐 중단하더라도 그 자리를 좀 냅뒀으면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현실상 안 됐으니까 사실 낙섰겠지만 그 기운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에 한번 염두해서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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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